쌍특 소위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 법안들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선 50억 클럽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고 있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여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에서 두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 검사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마디로 당 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 방해이자 선거 기간에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인 것입니다.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 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검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첫째,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의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둘째,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밝히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감원의 지원까지 받아서 수사했으며 2년 이상 수많은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다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며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입니다. 셋째,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은 위헌입니다. 조문을 보면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도 말할 것도 없으며 피의사실 공포죄의 예외를 허용하여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가짜 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선거 기간에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우리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바로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우리 정당에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을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혁신은커녕 당규 개정과 후보 자격 심사 과정에서 친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하는 등 오히려 구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면 날이 갈수록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기대할 것은 극한 경쟁적, 다시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면 날이 갈수록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기대할 것은 정쟁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날만 세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입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기 당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